이게 샌다고 블로그에 글은 쓴 사람들이 많은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가르쳐주기 싫은 거지. 내가 왜 가르쳐줘? 그러나 찾아보고 알려줄 거야. 여기 물자국이 있어요, 밑에. 여기 바닥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이고, 여기 약간 곰팡이 썰었네. 여기 냄새나. 요 곰팡이 물 들어갔다 마른 자국. 이거 제 습지 아닌가? 인피니티 G25 모델이고 물이 계속 실내로 유입이 된다고 방문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 조수석 발판 밑에 물이 지금 많이 고여 있었다가 말랐나 봐요. 지금 저희가 입고될 당시에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좀 마른 것 같고, 이걸 확인하려고 선루프에다 테이프도 붙여놓으셨나 보네. 보통 이제 침수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새는 부분이 선루프예요. 유리와 차체 사이에 물은 원래 새요. 어떤 차든지 안 새는 차가 없어요. 이걸 완벽하게 열고 닫는데 밀봉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없고, 여기서 이제 레일로 배수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보통 네 군데나 아니면 여섯 군데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고, 그런 경우 말고는 이 안에 이제 에어컨 물이 빠져나가면서 흘러내리는 경우, 또 하나는 시타가 터지면서 냉각수가 흘러내리는 문제, 그리고 저 공조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선루프를 먼저 의심해 보려고 해요. 선루프를 열고 봅시다. 아, 이거 확인하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어갈게요. 선루프에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물을 한번 부어봅시다. 여기 물 떨어지나? 여기. 보여? 여기 떨어져. 보이지? 네. 뚝뚝뚝뚝 떨어져, 계속. 이게 지금 선루프 배수호수거든요? 여기는 안 새고. 야, 여기 안쪽에 꽂히는 자리에서 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한번 볼게. 스톱. 왜 저기서 계속 그러지? 많이 새네. 어댑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엔진룸의 격벽을 사이로 두고 안팎을 연결해주는 플라스틱 홀더가 있어요. 플라스틱 자체가 오래돼서 삭은 것 같아요. 이 호수가 터진 게 아니라. 보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 비필러 여기에 터져가지고 이 안에 막 오디오 침수되고 막 오디오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앞에 일단 이거 탈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구독은 했나? 야, 이 공간이 안 나온다 이거. 아, 요즘에는 와이퍼도 빼기가 힘들어. 블로그들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샌다고 블로그에 글은 쓴 사람들이 많은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가르쳐주기 싫은 거지. 그런 거야. 다 내가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냈는데 내가 왜 가르쳐줘. 그러나 찾아보고 알려줄 거야. 저기 좀 당겨봐. 어? 떨어진 거 아니야? 원래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건데 힘들게. 꼭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여기 실리콘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웬 실리콘이야? 일단 실리콘. 근데 여기를 일단 열어봐야겠어. 여기가 배선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칼을 한 번만 저기 한번 세서 개조한 거 아닐까? 아이고, 이 실리콘 잘 샀다. 누가 일본 차 고장이 안 난다 그랬어. 일본 차도 고장 잘 나는데 많이 안 팔려서 그렇지. 어? 잠깐만. 다시 한번 봐볼래? 왜 여기 물이 차 있지? 어, 잠깐만. 스톱. 왜 일로 나와? 왜 차대 사이로 나오냐, 물이?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 네. 듣고 있어요. 저 차대로 나오잖아. 어, 스톱. 진짜로? 이게 이걸 실리콘으로 막아놓으니까 아마 실리콘을 타고 요 차대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그럼 뭘로 뜯냐 이거. 아, 더럽게 안 뜯어지던데 이거. 실리콘을 얼마나 단단하게 쐈는지. 이게 뭔가 전에도 이유가 있으니까 실리콘을 이렇게 쐈겠지. 완전 웃긴다 이거. 아휴, 얘를 먼저 뺄까? 이게 10인가? 어? 그냥 풀리네? 물이 살 것 같으면 다 실리콘을 여기다 붙여놨구나.
씨, 진짜 실리콘 돌아삐리겠네 진짜. 잘 샀다.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씨 여기인데. 아 찾을 수가 없네. 이 라인을. 아 내시경 한번 좀 봐봐. 내시경. 한번 물을 한번 퍼봐봐. 아, 이 플라스틱 키에서 나온 게 맞네. 됐어, 됐어. 절로 나오는 게 맞아. 저기 더 이상 껴질 호수가 없거든. 그래서 실리콘 처리한 거야, 이게. 아, 이제 알겠어. 왜 저기 실리콘이지? 1544에 줄줄 팔칠이에요. 1544에 줄줄 팔칠.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흘러내리게 돼 있는 거네, 여기. 여기로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실리콘을 잔뜩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실리콘이 막혀 있으니까 일로 못 내려오고 일로 더 많이 넘치고. 이게 이중 철판이고 요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고 여기 철판 사이로 해서 여기서도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댑터가 그냥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 물이 그냥 일로 쭉쭉쭉쭉 흘러야 되는데 전에 누수 작업을 한다고 여기 실리콘 처리하면서 이 자리까지 메꿔버렸었기 때문에 물은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여기 이중 철판 사이로 접합부로 흘러내리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내린 거지. 여기서 흘러내리면 이 실리콘을 타고 이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여기 홀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고 물은 자유롭게 이쪽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야. 양쪽으로 호수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 얘도 실리콘을 샀어. 여기도 이 물이 일로 흘러내리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전에 작업했던 사람이. 근데 조치를 이렇게 실리콘을 쏘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막을 수 있어도 아래에서 침투되는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이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면 호수가 삭어서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리했습니다라고 글을 다 마무리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일로 다 흐른 거야. 이게 구조 자체가 나오는 길이 원래 밖에서 이렇게 호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있어. 거기서 끝. 내시경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키가 꽂혀 있는 방식이고 바깥에 주둥이에 꽂히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일로 나온 거야 물이. 어떻게 구조를 이렇게 해놨지? 보통 원래 배선이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혀야 되거든. 그래야 물이 떨어져도 이게 안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이 여기 고여 있는 거야. 그게 고무가 오래되면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인피니티가 다 조수석만 물이 들어가. 호수가 터졌으면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다 어느 쪽이든 물이 샜어야 되는데 인피니티 이 침수 사례를 보면 전부 조수석이란 말이야. 이게 바보같이 설계를 해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실리콘을 싸서 길을 만들어줘야 돼. 흘러내리는 길을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이 아주 심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요철을 넘어가지 않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거지. 여기를 한번 싹 닦고 여기만 실링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인피니티 씨. 블로그의 내용은 더럽게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적혀있구만. 마르고 나서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야? 90분 후에 다시 봅시다. 자 이제 실리콘 여기 살짝 발라놨는데 갈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면 성공. 그럴까요? 네. 그렇지. 이렇게 넣으면 돼. 물이 일로 나오잖아 지금. 양쪽으로. 오. 잘 나오지? 네네. 가운데로 한 번씩 떨어지네. 어? 안쪽에서 떨어지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안쪽에도 흐르네. 이게 그냥 여기가 새나 봐. 어디로 나오냐면 요 틈바구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게 지금 여기가 들떠 있으니까 요 사이로 이렇게 흘러내릴 거야. 얘가 실링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지. 이게 일본 차들이 문제가 뭐냐면 부품이 거의 없어가지고 나오질 않아.
아, 끈적이 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부티를 이용해서 써야겠다. 방수를 위해서 쓰는 부틸 테이프. 오, 라이트에도 사용하고. 문짝을 뜯으면 방음을 위해서 비닐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붙이는 테이프가 이 부틸 테이프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 가스켓을 빼내고 이렇게 뺑 둘러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껴주고. 아, 이 자세가 진짜 안 나와. 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는 자세야. 불도 안 보여. 이런 작업할 때 공구 사용하는 거 보고 아유 저 무식하게 막 쓴다고 하는데, 병원 가면 살을 뺀줄로 잡아. 사람 살도 수술할 때. 자, 부틸 꽂았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근데 안 세지. 안으로 안 떨어지잖아 이제.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안 세. 아이고 참 어렵다 이거. 여기는 이제 요거 꽂는 자리에 또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여기도 실리콘 처리해서 다시 장착을 할 거예요. 구독은 했나? 이제 여기에 뭘 덮어줘야 돼. 아, 뚜껑을요? 어, 그래야지 물이, 창문에서 내려오는 물도 문제거든. 뭘로 덮어줄까? 여기를 딱 책받침 같은 거 좋은데. 아니면 저거 가져올까요? 에어슈바 그 주머니. 오. 그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거? 이건 배선하고 어셈블리야. 그러니까 이미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틸 해놓은 그 부분은 부품이 아마 나올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내 일본차 부품들을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놔둘 순 없지. 이거 X5 꺼내. 차에서 맨날 바람 쐬가지고 교환하는데 실제로 자르려니까 잘 안 잘리는데. 이렇게만 해놔도 물이 떨어졌을 때 어디론가 흘러내려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그 방수의 기본은 배수야, 배수. 됐어.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창문으로 흘러내려도 여길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고, 배터리 밑으로 흘러내리는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선루프에서 내려오는 라인은 이 안쪽에 밀봉을 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리콘이 말라야 되니까 하루 정도 굳혀놓고, 이게 좀 많이 쌌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굳혀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조립을 하면 넣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으니까. 아휴, 쉬운 게 없네. 오. 거기에 있는 실링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선 뭉치 어셈블리로 나오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는 부품이니까 이제 실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링 처리를 하더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잡고서 실링을 쏴줘야 되거든요. 물이 방수가 된다는 거는 여기를 꽉 막는다고 방수가 되는 게 아니라 꽉 막지 않아도 물이 흘러내려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흘러내려갈 길을 만들어준 거였기 때문에 누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실리콘 싸놨으니까 여기 내일 아침에 조립하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내일 이제 저기다 물을 부어서 실내에 물이 떨어지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조립하면 되는데 안 살 거야, 아마. 어, 물 한 번. 그만 부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안 새는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